이제 뭐 모든 손질도 끝났고 면도 튀겨졌고 볶기만 하면 끝인가요? 오늘의 셰프의 킥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. 셰프의 킥! 셰프의 킥! 괜찮았습니까? 괜찮았어요. 아, 좋았어요. 스리라차 소스에 스리라차 소스, 난 피쉬 소스. 스리라차. 스리라차, 피쉬 소스. 우리나라의 액젓에 가까운 게 피쉬 소스고, 스리라차 소스는 고추장의 느낌이 있는데 고추장에 식초를 많이 첨가한 고추장. 네, 고추장하고 식초가 주죠. 네. 프랑스 가서 김치 같은 게 너무 담그고 싶은데 재료가 없어가지고 피쉬 소스랑 스리라차로 깍두기 같은 걸 담가요. 아, 진짜? 아, 마늘 다져 넣어서 하면 비슷한 맛이 나요. 지금 제가 만드는 이 비법은 아주 간단해요. 누구나 따라하죠. 한컵 분량을 각 재료에 피쉬 소스 4분의 1컵, 황설탕 4분의 1컵, 스리라차, 라임 주스입니다. 후추만. 이게 비법 파타이 소스입니다.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파타이 소스랑은 완전 다른 느낌인데. 약간 검은. 왜냐하면 그 검은색 파타이는 타마린을 파타이로 주로 많이 쓰는데 저는 지겹더라고요, 솔직히.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고수들의 파타이를 제가 오늘 선보여. 알겠습니다. 이게 과연 팔릴지 안 팔릴지 저희가 이따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. 깜짝 놀랄 겁니다, 내가.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요? 오놀라라 그대 향한 내 마음. Live delicious. Olive.